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이제는 마스크가 정말 일상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메이크업을 하고 이제 마스크를 쓸때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바로 마스크에 입술이 묻어나오는 그런 거더라고요. 저는 원래 좀 촉촉하고 광택감이 있는 약간 글로시한 립 제품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요즘에는 그냥 마스크에 최대한 묻어나오지 않는 제품들만 찾아서 바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마스크에 묻어나지 않는 립 제품을 몇 가지 소개해보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품의 컬러보다는 제형이나 사용감, 묻어남 정도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얘기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 영상도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볼게요. 제가 오늘 이렇게 총 4가지 제품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마스크에 진짜 하나도 안 묻어나는 제품들도 있는데 정말 조금 묻어나는데 신경 쓰이지 않을 정도로만 묻어나는 그런 제품들도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요거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얘는 토니모리의 립톤 게리틴트 S입니다. 컬러는 스파이시 루비 컬러고요. 그냥 빨간 틴트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굉장히 흔한 핑크 빨강 컬러예요. 우선 얘는 젤 틴트인데 약간 묽은 듯한 느낌이 살짝 드는 제형이에요. 이런 틴트 제품들은 입술에 착색이 되어서 오래 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입술 겉표면에 남아도는 게 없어서 마스크를 썼을 때도 묻어남이 확실히 덜 하더라고요. 얘는 바르고 나서 얘가 입술 입술에 완벽하게 스며들 때까지 시간이 조금 걸려요. 한 30초 정도? 근데 그 후에 휴지로 찍어보면 정말 거의 안 묻어 나옵니다. 근데 휴지로는 정말 이렇게 꾹 눌러서 찍은 거고,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서 입술을 그렇게 누를 일은 사실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요 정도 묻어 나오면 마스크를 썼을 때는 진짜 그냥 안 묻어 나온다고 보셔도 돼요. 근데 이런 물드는 틴트 타입 같은 경우에는 입술에 각질이 좀 있거나 입술이 엄청 건조하거나 입술 상태가 안 좋은 경우에 좀 얼룩덜룩 지저분하게 물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정말 예쁘게 깔끔하게 난 제대로 바르고 싶다 하신다면 입술 각질 정리를 깔끔하게 하고 바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도 틴트인데요. 얘는 토니모리 거랑 조금 달라요. 미샤의 데어 틴트 매트 타투입니다. 제가 가지고 온 컬러는 롤러 아케이드 1호 컬러이고, 제가 오늘 바른 이런 약간 코랄빛이 도는 쨍한 레드 컬러예요. 얘는 제가 인스타에 리뷰한 적도 있는 제품인데, 피부에 붙이는 판박이 스티커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제형은 토니모리보다 조금 더 부드럽게 펴발리는 젤 틴트 같은 제형인데, 토니모리 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술에 스며들듯이 발렸다면 얘는 입술을 약간 덮듯이 발리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름 그대로 굉장히 매트하고 타투처럼 입술에 딱 달라붙어서 번지거나 지워지지 않고 지속력도 엄청 높은데 그렇다고 입술이 불편하지도 않고 굉장히 편해요. 휴지로 찍어봤을 때에도 거의 묻어남이 없고 마스크를 썼을 때에도 이거 진짜 안 묻어난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속력이 진짜 오래가기 때문에 좀 오래 외출을 해야 하는 날 이걸 바르면 수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에 지우는데 정말 꼼꼼하게 신경을 써야 해요. 저도 이거 테스트하고서 손목에 묻은 거 지워지는데 한 이틀 정도 걸렸거든요. 그 다음은 이렇게 듀오로 되어 있는 제품을 가지고 왔는데 제가 오늘 소개할 부분은 바로 이 컬러 부분이에요. 얘는 뿌빠의 메이드 투 라스트 립 듀오라는 제품이고 컬러는 7호 그냥 코랄 핑크빛 컬러예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서 그때 나왔던 전색상 발색을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틴트라기보다는 조금 더 리퀴드 립스틱에 가까운 제형인데 그래서 그런지 얘는 바르고서 마르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정말 필요해요. 진짜 꼭. 그리고 마른 위에다가 한번더 덧바르면 약간 밀리는 경우도 있고 밥을 먹거나 물을 많이 먹거나 하면 또 입술 안쪽만 지워지는 경우도 조금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고 온 이유는 이거는 진짜 픽스되면 하나도 안 묻어나요. 정말 마르고 나면 그 리퀴드 립스틱처럼 입술이 이렇게 쫙 땡기는 듯이 매트하게 마무리가 되는데 그 상태에서는 휴지를 아무리 찍어도 묻어나지 않고 마스크를 해도 정말 하나도 묻어나질 않아요. 진짜 아무것도 안 바른 것처럼 깔끔하게 아무것도 안 묻어나와서 가지고 와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탑코트를 바르지 않으면 약간 건조하고 좀 각질 부각도 되고 입술이 좀 불편할 때도 살짝 있더라고요. 근데 이 탑코트를 바르게 되면 얘가 글로스이기 때문에 글로스가 마스크에도 묻어요. 그래서 더 깔끔하게 사용하고 싶은 분들은 그냥 이 컬러 부분만 입술 각질을 잘 정돈한 다음에 바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제품인데요. 바로 블랙루즈의 에어핏 벨벳 틴트입니다. 제가 가지고 온 컬러는 떨어지는 장미 컬러이고, 이렇게 보시면 일곱 줄이 전부 다 블랙루즈 틴트예요. 전이 정도로 블랙루즈 제품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자주 쓰는 컬러라서 이 떨어지는 장미 컬러를 가지고 와봤어요. 얘는 MLBB 말린 장미 느낌으로 생얼에 발라도 굉장히 자연스럽더라고요. 이건 약간 포슬포슬한 공기감이 느껴지는 그런 제형인데, 이름 그대로 벨벳 같은 느낌의 틴트고, 약간 입술을 덮듯이 좀 보들보들하게 마무리가 되는 그런 제형인데, 입술이 엄청 건조하고 예민한 저도 불편함 없이 쓸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편안한 제품이에요. 휴지에 찍었을 때는 조금 묻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마스크를 쓰면 진짜 조금 묻어나는 정도라서 편하게 바를 수 있고, 또 이거 지속력도 굉장히 오래가서 거의 수정을 안 해도 될 정도예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것처럼 제가 지금 거의 전 색상을 다 가지고 있는데 컬러가 굉장히 다양하고 또 저처럼 입술이 예민한 분들도 편안하게 바를 수 있는 제형이라서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마스크를 썼을 때에도 묻어나지 않는 립을 몇 가지 보여드렸는데요. 이 중에서 토니모리와 블랙루즈 제품 같은 경우에는 생얼에 발라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제형과 컬러감이라 메이크업 안 하고 바르는 립 찾으시는 분들께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보여드린 제품에 대해서도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